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강남오리 주식이야기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제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을 끄적거리다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시대의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특정 정보를 찾을 때면 네이버 검색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튜브 검색을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아, 나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죠.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니까 현재는 할만하다 생각하고 있네요. 항상 시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몇몇 있겠지만 전 주식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댓글에서 보이는 선생님 등의 칭호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은 그저 끄적거림이 좋아서입니다. 제 생각과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좋고 그걸 공유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을 즐기는 편입니다. 제 영상을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댓글 달게요. 앞으로 어떻게 채널을 가꾸어 나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주식을 8년 정도 하면서 겪은 개인적인 투자 성공, 투자 실패 후기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적어도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가 강합니다. 둘째로 공모주, 배당주, 실적주에 대한 리뷰를 이어갈 것입니다. 저는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것을 즐겨 하다 보니 다양한 채널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정말 논리가 없고 그러나 마나한 이야기에 제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가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면 적어도 시청자가 내 채널에서 의미 있는 정보나 아이디어를 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시청자의 피드백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귀여운 동생이 제 채널 프로필 사진을 선물해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